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이제 게임 서버를 구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엔진 게임이죠. 우리 믹스에 있는 요 아일랜드 엔진, 이게 지금 현재 구동되고 있죠. 왜 구동되고 있느냐니까, 우리가 피닉스 앱을 시작할 때 디펜던시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앱들,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앱이 있잖아요. 이 앱이 먼저 구동이 되어야지 우리가 지정한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앱이 구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엔진도 이미 구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아일랜드 엔진에 있는 모듈들을 우리가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전에 하고 있던 게임 채널, 얘는 다시 이름을 바꿀 거예요. 게임 채널 1, 이렇게 그냥 텍스트 파일로 바꿨어. 원래 이 템프 폴더로 두고 게임 채널 2 있죠? 2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얘를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게임 채널 EX 바꾸자. 그러니까 이제 선수 교대에 이전에 있던 게임 채널 1은 다시 템프로 돌려놓고 새로운 게임 채널을 불러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뀐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핸들링에서 뉴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헬로우는 사라지고 없죠. 헬로우는 지워버렸고 뉴 게임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아서 뭘 하는지 볼까요? 먼저 소켓 토픽, 소켓에 있는 토픽, 이 소켓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우리가 좀 봐야겠어요. 얘기도 볼까요? IO inspect socket.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핸들 인이잖아요. 핸들 인 뉴 게임. 뉴 게임. 뭐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Handle in new game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Handle in new game을 호출했을 때, 그랬을 때 IO inspect에서 소켓이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IX 콘솔에 예,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켓에 있는 토픽 가지고 게임 플레이어 베리어블을 소개합니다. 소켓 토픽은 얘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죠? 여기에 소켓 토픽이 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샵 넣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게임하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넣은 게 문이죠. 그러니까 문 이런 것이 소켓 토픽일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여기서 패턴 매칭되고 플레이어가 문으로 패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플레이어는 문입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게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의 아이디는 첫 번째 플레이어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플레이어는 문.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뭔가를 리턴할 것이고 이 PID는 게임 프로세스의 PID가 되죠. 게임 프로세스의 PID가 리턴되는데 우리가 지금 쓸 일은 없으니까 일단 닫아놔 있어요. 왜 쓸 일이 없느냐 하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죠. 밑에 있습니다. BR를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L인 경우 이렇게 예, 결과가 노드로 구성했는데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먼저 한번 보죠. Reason. Reply error, reason, L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socket 이렇게 예, 리턴되도록 구성합니다. 소켓은 항상 리턴되는 값에 들어가 있어요. 젠서브의 그 뭐예요? 콘하고 같습니다. 콘, CONN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add player, 플레이어를 추가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선수를 추가하는 겁니다. 플레이어 2입니다. 플레이어 2를 추가하는 펑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게임에 add player로 호출하죠. 그러면 게임을 먼저 alias를 해뒀었겠죠. 위에 이렇게 아일랜드 게임 alias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과 게임 슈퍼바이저 둘 다 되어 있죠. 그래서 add player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의 add player 해서 우리가 PID를 위해서 날려버렸잖아요. PID가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이 PID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BR socket topic. 그러니까 문이죠. socket topic은 문입니다. BR 문 해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 그죠? 맵이죠. 그 맵에 매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PID는 다운돼도 서버가 크래시 될 수가 있습니다. 크래시 된다 하더라도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만약에 이전에 있던 이 게임 프로세스가 크래시가 되면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요 비아로 도출되는 여기 이 이름에 매핑이 됩니다.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플레이어 2는 우리가 이전에 디바로 했었죠. 디바 두 번째 플레이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오케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브로드캐스트에서 플레이어 에디터에서 New Player Just Joined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브로드캐스트가 되죠. 이게 브로드캐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나요? 여기 어떤 파일이라고 해야 되나? 클라이언트 파일이라고 얘기할까요? 클라이언트 파일에 이 플레이어 에디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게임 채널 온을 만들어둬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1의 브라우저 콘솔에도 여기 있어야 되고 플레이어 2에도 마찬가지. 지금 이 부분은 브라우저 2라고 표시되어 있죠. 79분 라인 이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플레이어 에디드 여기 있어야지 받겠죠. 그리고 세드 헬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원하도 되겠죠. 그리고 위에 마찬가지 여기는 세드 없네요. 아예 없습니다. 여기 이 부분만 있어요. 뉴 게임에서 새로운 펑션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일단 새로운 게임을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게임이 시작한 뒤에 새로운 선수를 두 번째 선수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핸들링 해서 포지션 아일랜드의 위치를 잡는 거 그죠? 포지션 아일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만약에 포지션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다면 여기 채널은 이 핸들링 펑션 중에서 포지션 아일랜드로 호출하게 되죠. 마찬가지 페일로드 소켓이 있고 먼저 이렇게 요거는 제가 임의로 넣었습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동작을 안 해요. 왜냐니까 밑에 코드부터 먼저 보실까요? String to existing atom player 넣고 position island입니다. position이니까 player 1일 수도 있고 얘는 player 2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player를 초기화하고 island 초기화하고 얘는 다 어디서 가져왔나요? payload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payload. 그러니까 우리가 이 position island 호출할 때는 이러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초기화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set island는 뭐예요? 아일랜드 다섯 개가 다 배치되었으면 set island가 호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아일랜드가 배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IO inspect에서 br를 넣어뒀어요. 플레이어도 두고 요건 나중에 우리 동작할 때 볼 겁니다. 미리 넣어둔 겁니다.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마찬가지 set island 게임에 set island를 호출했고 그죠? 다음에 guess coordinate 그죠? 게임의 guess coordinate를 호출하는 겁니다. 게임의 guess coordinate 맞추는 기기죠. 좌표 맞추는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등등등등이 연결되고 그리고 게임 예, 비아는 여기다 바로 지정을 해뒀네요. 게임 비아 투플 해서 비아 호출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비아는 게임에 있는 비아 투플을 호출한 거예요. 어떤 전체 구성이 이해가 되시죠? 자, 전체 구성을 이해되시면은 일단 잠시 멈추고 여기 있는 코드들, 그죠? 두 번째 코드죠. 여기 있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고, 그리고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전체를 다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 다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씩 보고 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네, 다 보고 오셨나요? 자, 다 보고 오셨으면 첫 번째 동작하는 것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나요? 게임을 시작하는 거였죠. New Game 그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템프에서 New Game 이 부분입니다. New Game에서 게임 시작하는 거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간단하게 어떻게 할까요? 플레이어 에디드보다는 여기 있는 코드들 이것도 볼까요? 일단 컴파일부터 실어야겠군요. 그죠?
컴파일 못하고 여기 첫 단계입니다. 여기는 잠시 닫아 놓겠습니다. 컴파일 자, 새로 컴파일하고 그런 다음에 바뀐 내용에 따라서 하나씩 보죠. 먼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들을 게임 채널 만들고 조인하고 브라우저 1에서 할 거예요. 얘는 브라우저 1입니다. 그리고 조인하고 say hello는 지금 필요 없죠. say hello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일단 지워놓고 said hello도 필요 없죠. 얘도 지워놓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놓고 그죠? 남아있는 부분은 뭐가 남아있나요? 조인에서 게임 채널 그러니까 채널에 조인하는 단계까지는 필요하죠.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그리고 여기서 새로 릴로드를 하겠습니다. 얘도 릴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만큼 넣고 게임 예, 조인도 successfully 예, 조인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조인을 해야 되겠죠? 얘는 근데 이름이 좀 바뀌었잖아요? 문이 아니라 얘는 디바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아 이거 여러분 안 보이시겠군요. 제가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두 번째도 두 번째에 맞게끔 구성을 하겠습니다. 문이 아니라 디바가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죠? 그게 밑에 아마 있지 싶네요. 예, 두 번째 브라우저 내용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다른 점은 요 디바라고 밖에 있는 부분만 다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새로운 소켓을 만들고 잘 보시면은 소켓을 만드는 것은 다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마다 소켓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고 그죠? 만약에 채널 이름이 게임 서버 토픽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채널에 연결되겠죠. 이건 피닉스 서버가 하는 역할입니다. 어쨌거나 브라우저는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소켓을 만들고 소켓으로부터 채널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 채널을 만드는 게 요구죠.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에 조인을 하고 그죠? 조인을 하면은 그 조인된 데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제각기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채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조인드 successfully 해서 얘도 채널에 조인을 했습니다. 둘 다 조인을 했죠? 자, 조인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new 게임 이게 이번에 새로운 거죠, 그죠? 새로운 게임 뉴 게임에서 게임 채널 하고 그리고 뉴 게임 채널 온 플레이어 에디드까지 요 이벤트를 처리할 알고리즘을 넣어야겠죠? 이렇게 넣을 텐데 요걸 뉴 게임을 넣기 전에 먼저 현재 내용을 좀 보죠. 뭘 보냐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요 화면에 너무 밑에 있나요? 아일랜드 게임입니다. 이제 엘리어스하고 비아 해서 게임 비아 투플 문입니다. 그죠?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게임 비아 투플 문 비아 비아는 이런 이름이에요. 지금 이 이름으로 해서 게임 프로세스가 나 동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니죠. 게임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비아 투플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게임의 비아 투플, 그죠? 비아 투플까지 만든 거예요. 아직 프로세스를 만든 단계는 아닙니다.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은 뉴 게임이 호출돼야 되겠죠. 그래서 젠 서버 where is 비아? 그래서 비아의 상태를 보자면은 nil이죠. 현재 지금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요 뉴 게임 요것을 호출하죠. 요만큼 복사를 해서 얘를 플레이어 1의 브라우저 콘솔에다가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플레이어 1은 얘죠. 왼쪽에 있는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고 엔터 치면은 이제 뉴 게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뉴 게임이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좀 전에 불러봤던 PR 보시면 이렇게 PID가 나오죠. 987.0 987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네임이 이거란 말이에요. 비아 맵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브라우저. 두 번째 브라우저에 와서 두 번째 브라우저가 할 일은 뭔가요?
애드 플레이어입니다. 애드 플레이어. 그래서 자기를 이 채널에, 그러니까 이름이 뭐죠? 게임 문이라고 하는 채널이죠. 게임 문이라는 채널에 자기를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입시켜야겠죠. 그게 이 과정입니다. 애드 플레이어 게임 채널 디바. 애드 플레이어 게임 채널 디바 하면은 채널 푸시에서 애드 플레이어를 전달하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나요? 얘가 애드 플레이어에 걸립니다. 여기서 걸리죠. 여기서 걸려서 게임 애드 플레이어 해서 이번에는 브로드캐스트 아닙니까? 브로드캐스트니까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에디드라고 하는 이 정보가 두 브라우저에 다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브라우저 열고 여기다가 요 내용 애드 플레이어 게임 채널 디바 넣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아쉽게도 아무런 데이터가 안 날라왔어요. 얘는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여기 1번 첫 번째에만 플레이어 에디드가 날라왔습니다. 메시지에서 New Player Just Joined Diva 되겠죠. 그죠? 근데 자기는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그죠? 왜 못 받고 있는지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이렇게 펜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웹 소켓의 문제예요. 웹 소켓의 이슈. 웹 소켓을 피닉스에 아주 깔끔하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뭔가 웹 소켓과 피닉스가 몰리는 것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죠? 브로드캐스팅을 했는데 정작 자기는 그 정보를 못 받고 있잖아 아직까지. 오히려 다른 사람이 플레이어 1이 그 정보를 받고 있죠. 플레이 에디터라고 하는 거. 그죠? 일단 이거는 웹 소켓에 관련된 문제니까 막 그렇게 치고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게임 아일랜드 게임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마치 아일랜드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의 일부인 것처럼 마음대로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MixEXS에 있는 요 한 줄 때문입니다. 정말 경이롭죠? 그죠? 정말 경이롭잖아요. 우리가 아일랜드 우리 매뉴얼하게 얘를 스타트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단지 디펜던시에 요 한 줄만 추가를 해두고 얘가 있는 상대 경로만 지정을 하는 것으로 여기 있는 아일랜드 엔진을 실제 구동시켜서 거기 있는 기능들을 마음껏 불러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냥 불러 쓰는 것이 아니라 엘리어스를 해서 메뉴에 엘리어스가 있죠. 엘리어스를 해서 써야 되죠. 그죠? 요것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뉴 게임. 나머지 지금 뉴 게임과 애드 플레이어 이렇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잖아요. 나머지 부분도 대동소이합니다. 포지션 아일랜드나 등등이죠.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게임이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다시 한번 뉴 게임 요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 채널 이미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join the successfully 어때요? 갑자기 이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냐니까 채널이 크래시하고 새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게임 프로세서는 바뀌었을까요? 지금 크래시했다는 게 표시가 되죠? 크래시하고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이전에 봤던 비아 비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돼 있고 where is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게임 프로세서는 987번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럼 크래시하고 새로 시작한 건 뭐가 새로 시작했단 말인가요? 채널이에요. 채널이 새로 시작한 겁니다. 얘 번호가 977번이에요. PID.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 아일랜드 인터페이스에 있는 프로세스 하나는 크래시 되었다가 다 새로 시작을 했는데 왜 새로 시작을 하게 됐나요?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들어보시면은 아일랜드 인터페이스 웹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이미 칠드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널은 슈퍼바이저입니다.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저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채널이 크래시하게 되면 그 채널은 자동적으로 슈퍼바이징 되는 거죠. 슈퍼바이저라고 채널이 슈퍼바이저라고 표현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 채널은 슈퍼바이저 됩니다.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그 다른 무언가가 누구예요? 피닉스 서버죠. 그죠? 근데 피닉스 서버가 채널을 새로 크래시 됐던 것을 되살려놓고 원래 채널이 하던 역할을 이어주면서도 그 채널에 연결되어 있는 게임 프로세스는 여전히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실제 에러 메시지를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려면 새로 요것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긴 귀찮고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새로운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채널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요 브라우저에 undefined하고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 채널이 크래시했으면은 여기인가요? 여기군요. 여기입니다. 만약 채널이 크래시했으면은 new 게임 이게 안 됐단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제대로 안 됐으니까 에러가 떴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얘가 호출된 것이 아니라 얘가 호출됐겠죠. 그렇다면 에러 메시지가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되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타나느냐는 거죠. 이렇게. 그 이유는 우리 브라우저가 피닉스 서버가 전달한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브라우저가 피닉스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당초 브라우저에게 전달할 때 이렇게 인스펙트해서 스트링 타입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컴파일해서 새로 한번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돌려보시고 그리고 뉴 게임을 한번 더 호출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세한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될 겁니다.